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용역진이 중간 보고회를 하는데 제주에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경청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연구원과 시민단체, 제주도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부활하는 것을 저는 이 비정상이 정상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가 폐지된 그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각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거. 왜냐? 기초자치단체 부활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한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학회가 오는 11일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모형이 제시되고 각각의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뒤 2개 정도의 적합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제시된 모형안을 토대로 오는 13일에는 전문가 토론회, 24일부터 29일까지는 2차 도민 경청회가 실시됩니다. 도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뭐 기존에는 연구 용역만을 갖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은 오는 11월까지 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본다면 제도적인 여건이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민의 여론,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